사회 이야기 해볼 텐데 일단 두 분 어제 태풍 괜찮으셨어요? 네, 괜찮습니다. 예, 뭐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요. 네. 저희 경찰은 어제 9시부터 오늘 9시까지 그 의로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. 비상공무가. 예, 예. 그래서 그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금 해제는 됐지만 경계강화 기관에 네. 지금 상황도 대처하고 있습니다. 아,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. 감사 인사를 또 네.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범죄사상권 태풍 지원 들어갔다 얘기해줬는데 네.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 줄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. 그런데 도움은커녕 민폐만 끼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네. 목숨 건 사람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자, 아마 예상하실 텐데 어제 한 유튜버가 진정한 태풍 방송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산의 바닷가 마린시티 방파제에 나가서 태풍 예. 방송을 했어요. 왜 그런 걸까 싶은데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. 이게 몸 한번 부딪혀서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. 진정한 태풍 방송이 됐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방파 나도 뛰었고 여기는. 와. 물 돌았다. 야, 여기를 내려 뚜껑이 날아갔다. 여기는 현재 지금 물이 잠겨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. 진짜 목숨 건 상황 아닙니까? 파도가 넘쳐오는데 그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만약에 방송하다 다치면 누구 잘못이에요? 지 잘못이지 누구 잘못입니까? 그렇죠. 자초위난이라고 합니다. 아. 법률 용어로는. 네. 저러다가 다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? 자초위난이기 때문에 네.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저런 거 참 경찰들이 일일이 제재하기도 힘들고 예,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저런 현장을 만약에 경찰관들이 목격했다 그러면 네.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서 위험 발생을 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억류도 할 수 있고 피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 억류하고 피난시키러 가는 경찰관도 위험해지니까 진짜 문제입니다. 네. 자, 지금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. 그 방금 이 유튜버가 내가 진정한 네. 태풍 방송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간 거잖아요. 근데 그 나온 파도 치고 막 그런 게 사실은 가짜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영상을 짜깁기를 해서 마치 이번 태풍인 것처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역에 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. 피해받은 거 없어요. 어제 교통이 마리시티 쪽에 전체 피해 없어요. 방파제 물도 안 넣는 게 무슨 피해가 있어요? 그 유튜브 그 뭐 맨날 어제 와가지고 뭐 촬영하고 뭐 이상하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? 그러니까 저런 영상이 나가면은 지역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또 안 오고 그렇죠. 또 상권에 피해가고 또 무슨 일 났어 막 이러면서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도니까 그렇죠. 저런 거 방송하면서 심지어 이 유튜버가 그 뭐 슈퍼챗 같은 거죠. 후원금도 챙겼다고 하는데 네. 가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주는 사람도 문제긴 한데 네. 못 돌려봤죠. 근데 지금 네. 말씀 저희가 이제 이거 사실 이게 가짜라는 걸 다 알고 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이다, 자초위난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는데 예. 이런 상황을 본인이 찍게 되면은 영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아마 작년에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예, 예. 근데 그 수익을 올해도 받고 싶은데 올해는 그렇게 태풍이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잖아요. 그래도 허위 방송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게 만드는 게 또 슈퍼챗, 이 후원금의 영향이거든요. 그래서 이 후원금이 오히려 주는 사람도 문제다. 이걸 네네.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주니까 자꾸 하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자, 저렇게 가짜뉴스 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피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고 그러면 이런 거 좀 신고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. 네. 신고를 물론 하게 되면 네. 경찰이 적극 출동해가지고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겁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유튜버들의 진짜 실질적인 문제점이거든요. 네. 자기 그 후원금이라든지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하고 네. 또 그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서 후원한 분들이 있는데 네. 이 후원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방조범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한 발도 나아가서 예예. 그래야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진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요게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위 방송까지 해가지고 행정 인력을 낭비시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두 분이 좀 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2차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. 이거 주는 사람, 뭐 후원하는 사람까지 같이 좀 뭔가
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주신 저도 건데 1차 네. 방송만 보고 이게 편집된 건 모르고 모르죠, 어머 태풍 보면. 피해가 어머 여긴 이 지역은 이렇게 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 방송이 짜깁기 된 거를 알고 나서 너무 이게 배신당하고 내 화났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해운대 구에서 상인들의 네. 이거 업무방해다라고 네. 해가지고 고소가 들어와서 뭐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. 어떤 유튜버는 아예 또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했대요 방송을. 그러니까 주제가 목숨 건 사람들이죠. 네. 뭐 왜 이러는 건지 잠깐 또 듣고 오죠. 접니다. 저 황대리입니다. 또 태풍 따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관종이죠. 네. 문제서 네. 관종이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뭐 관심 받고 싶어서 슈퍼챗 받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 술입니다. 술에 취해서 바닷가에 빠진 30대 남성. 이거는 이제 텐트 치는 방송을 했던 유튜버였고 그 바닷가에 빠진 그러니까 네, 못 들어가게 해놓은 상황인데 밤 시간에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분 사실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정말 네. 큰일 날 뻔했어요. 심폐소생까지 받았는데 만취 상태였다고 하고요. 그다음 이번에는 또 사랑에 취한 분들이 어떤 커플이었나 봐요. 그래서 파도가 엄청 치는데 그러니까 해수욕을 하겠다고 바닷가에 들어간 거죠. 저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방파제에서 낚시하고 뭐 수상스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자, 이런 사람들 역시 뭐 처벌받을 수 있죠?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 해운대 구청에서는 네. 그 술 취한 남성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. 이 그 규정이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예, 예.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이번 태풍 경보에 그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네.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 이게 혼을 내야 하지 그렇습니다. 말라면 좀 하지 말았으면 근데 좋겠어요. 이렇게 과태료 네. 규정만 지정해놓고 네. 실제 그걸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훈방해주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궤도 네. 조치하면은 또 뭐 이 사람도 잘 안 먹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목숨 걸고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습니다.